금요일은 노래 한 곡 들으세요? 아유, 부대 사신 분이 하셔야죠. 사모님, 그쪽에서 이렇게 하고 계셔야 돼. 잊어버리시죠. 아까 저기 흑백 위에 선생님 흑백으로 나눠드렸는데 다. 아 그래요. 네. 아까 그게 흑백이잖아요. 선생님 제가 아까 가브리 모임 때 나눠드렸었는데. 네. 거기 더 화려하죠.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30분인데 뭐 늦게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 이름은 케이트 강이고요. 현지 민주학교에서 노인 아파트 신청서 서비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 아파트 관련 캠페인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다음에 여기 같이 오늘 참석해주신 네 분은 민주학교의 연장자 모임, 가보기 모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활동적으로 활동해주시는 네 분 선생님 같이 모시고 오늘 기자회견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LA에서 노인 아파트 부족 문제는 가장 이제 가두되고 있는 대두되고 있는 이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LA 이제 유권자와 한인 연장자 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생각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확인하고자 두 가지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지금 그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종이 두 장은요. 그 설문조사 두 가지 중에 그 두 번째 것만 나눠드린 거, 그 두 번째 그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만 나눠드린 거고요. 다음에 첫 번째 제가 설문조사한 거는 숫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말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시 선거가 있어서 LA 시 선거가 있어서 그때 선거 동력 캠페인을 하면서 저희가 그 노인 아파트 관련 문제도 이제 그 전화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들한테 질문했던 내용이 저소득층 연장자 아파트를 신청하고 자리가 없어 최고 10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저소득층 연장자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희가 전화로 했을 때요. 했었는데요. 753명 중 598명, 79%의 LA 유권자분들께서 노인 아파트 증축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네. 저희가 753명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598명, 79%의 분들이 노인 아파트 증축에 대해서 동의한다, 더 많이 지어야 한다 라고 찬성 의견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19명, 3%의 분들이 반대 의견을 주셨고, 그 다음에 136명, 18% 정도에 되는 분들이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잘 모르겠다, 뭐 결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다수의 LA 유권, 유권자분들도 이 노인 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데 동의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실시했던 설문조사는 이제 실제로 어떠한 어려움을 당면하고 계시고 그 현황 파악 관련 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4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한인 연장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10개의 항목을 물어보았습니다. 10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자의 성별, 거주지의 종류, 수입원, 렌트비, 기회비용, 노인아파트 신청 경험, 그다음에 노인아파트 신청 경험 후에 대기기간, 문제점, 지역 선호도, 그다음에 그 이유, 이렇게 저희가 10가지 항목을 질문을 했었고요. 두 번째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410여 명의 연장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노인아파트 문제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저희가 나눠드린 그 두 장 종이 보시게 되면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숫자만 적혀 있는 게 그 10개의 항목에 대한 저희가 답을 얻은 그 결과를 적은 거고요. 그 옆에 칼라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또 이제 그 코럴레이션
우선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의사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 신청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노인 아파트 부족 문제와 관련 정보 문제, 관련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노인 아파트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실 때 정보가 부족한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없는 것 이것도 문제. 어떻게 할 신청하기도 버겁고, 그 다음에 뭐 알 방법도 없고 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노인 아파트 관련 정보는 지금 현재 민주학교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이런 노인 아파트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답해주신 분들, 그 다음에 다른 분들, 그런 궁금하신 분들은 민주학교에 연락 주시면 그런 정보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저희가 선호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영어보다는 한국말로 그 생활이 가능한 한인타운, 그다음에 병원, 생활 편의, 그다음에 교통 등이 편리한 한인타운의 그 노인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호도가 높은데 그런 또 노인 아파트가 많이 그러니까 선호도에 비해서 이런 그 노인 아파트 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수요에 비해서 수가 많지 않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이제 아무래도 많은 노인 아파트의 증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알 수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급 문제하고 선호도 문제 때문에 이 노인 아파트 이제 신청을 하시고도 그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윌셔하고 윌턴 그 노인 아파트의 매니저분하고 전에 인터뷰를 했었을 때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윌셔하고 윌턴 건너편에는 이제 소셜 그 오피스도 있고 슈퍼도 가깝고 한다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신청을 하신 다음에 8년 정도 이제 평균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어떠한 노인분들은 저소득층 아파트가 금방 지어진 곳, 새로 지어진 곳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런 대기기간이 짧게 되는 거잖아요. 대기기간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평균적으로 내본다고 하면 8년보다는 좀 적은 숫자 한 4년 정도 평균 기다린다고 보면 될 수 있는데, 이제 연장자분들, 저소득층 분들은 그 4년이라는 기간도 연장자분들 보통 뭐 70세 넘으신 분들도 하니까 그런 대기기간이 비록 4년일지라도 이제 수입면이라든지 이제 생활 이런 걸 하실 때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4년이라는 숫자는 비록 나왔지만 빨리 이런 문제는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회비용에 관해서도 물어봤었었는데 인간이 가장 가져야 할 그런 기본 중에 의식주가 있잖아요. 의식주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를 기회 비용으로 많이 선택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현실적인 노인 아파트 건축 증대를 빨리 해결함으로써 이런 분들이 한인 연장자 분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제 건축 증대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이 약 10만 명이거든요. 그 중에 65세 이상의 연장자분들은 16,000여 명이세요. 그러니까 한인 인구의 약 16%를 지금 차지하고 계시는데, 한인 연장자분들의 인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지금 추세라서, 이런 노인 아파트 문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슈화 될 것 같고요. 빨리, 곧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민주학교에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지난 3월 달부터 올해 3월 달부터 계속 캠페인 활동도 하고 정치인 사무실 방문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상원에 발의된 법안 중에 하나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더 많은 저소득층 분들을 위한 건축 기금을 마련하자라는 게 지금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 이제 8월 달쯤에 이제 하원에서도 논의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캠페인 활동, 그다음에 정치인 사무실 방문해서 말씀을 나눠주신 분들이 지금 기자회견에 같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문조사하는 것도 도와주신 가보리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한 말씀씩 제가 말씀하시려고 하고요. 그래서 먼저 저희 캠페인 활동할 때 정치인 사무실, 케빈 리우연 여기 한인 지역구 담당하고 있는 주 상원의 사무실 같이 방문해 주셨던 이기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유대인
한인 다운타운에 관여하고 있는 주상무위원 케빈 디든 씨를 만나서 지금 현재 코리아타운이 얼마나 아파트 신청하면서 어려움이 대기 기간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그 아파트가 부족한지를 여쭤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께서도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 감시할 것이며 만약 여의치 못할 경우 저희가 또 방문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서명을 받고 여러 가지 활동해서 이것을 계속 미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케빈 딜리언 사무실 방문했던 내용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도 실렸었어요. 2월 4일자에 선생님들 가서 방문한 내용이랑 이렇게 활발하게 노인 연장자 연장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심각성을 알리고 정치 참여를 많이 하신다는 부분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옆에 계신 이강남 선생님께서는 저희 설문조사하는 데 있어서 직접 이제 연장자분들 설문조사하는 거 가서 이제 받고 해주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버리 모임 회원인 방금 소개받은 이강남입니다. 민주학교에서 하는 그 캠페인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노인 아파트 문제 캠페인 서명은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종교단체 여기에 가서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직접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고 현재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캠페인에 회의 모두가 다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짧은 시일 내에 많은 분들이 그 서명에 응해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명 운동하느가 이게 무료화되지 않고 이 사업이 계속 추진돼서 앞으로 저소득 아파트 또 노인 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돼가지고 우리 고민지대에서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은 차마롱 선생님이신데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LA 쪽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한 4년 정도 되셨는데. 네, 근데 이제 노인 아파트를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이제 대기 기간도 길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저 민정학교 가버린 모임의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로 저기 로스캐롤라인에서 여기를 이주해서 왔는데요. 그때 저 아파트 신청을 노인 아파트 신청을 했는데 지금 거의 4년이 됐는데도요. 저 아직 입주 못하고 있는데 저하고 똑같은 공동한 입장이 된 분들이 보통 7년, 8년이 돼서 입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캠페인을 벌이면서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은 그분들이 너무 아파트 들어가기가 힘들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런 분들이 거의 80%가 되고요. 지금 입주하고 계신 분이 보통 7년, 8년 만에 들어가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캠페인을 벌리면서 모두 그 동등한 입장에서 아파트가 빨리 한인타운에 세워져서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언어 소통이 되고 또 이제 생활 여건이 되고 또 교통수단이 편리하다는 그 뜻을 많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을 다니면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요. 정말 빨리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서 노인들이 좀 편리를 위해서 빨리 저 정부에서 좀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윤옥수 선생님도 역시 가보리 모임의 회원이시고요. 이제 저희가 3월 달에 서명 운동을 받고자 이제 그 마켓 같은 데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 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교회라든지 여러 주위 지인분들한테 이 설문조사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선생님께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 살고 있는 윤옥수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학교의 가버리 모임 회원으로 지금껏 이제 캠페인에 동참했는데요. 이번에 하우징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우리들이 다 느낀 것과 같이
여기 LA 살고 있는 시민들, 전문이나 노인은 할 것 없이 이 음식주 문제 중에 가장 우리 살아야 되는 이 거주 문제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남 주인 앞에서도 했고 또 교회 안에서도 했는데 젊은 분들이 다 많이 호응을 해줬어요. 이유는 우리도 이제 늙으면은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니까 노인 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돼서 우리들이 이 다음에 늙어서 살 수 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많이 이제 동참을 해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또 한 가지 이 캠페인을 하면서 또 우리들이 아 소득이 이렇게 부족분 하는 걸 느낀 거는 이번에 시장으로 후보로 나셨던 분들이 정책 발표에 저희들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저소득층 아파트를 위해서 기금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정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결같이 다 세 분이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우리들이 민족학교에서 벌리고 있는 이 하우징 캠페인이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구나. 그래서 고마움을 느꼈고요. 우리들이 계속해서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추진해야 되겠다. 힘을 보태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민족학교에서는 더 많은 캠페인과 이제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알리고 이제 관심을 호소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캠페인이 아니라 이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뭐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장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자회견은 여기까지고요. 뭐 질문 있으신 거 있으면 네,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없으시면 기자회견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요? 안 되는데. 만드는 게 다 잘 보고 있어. 네네네. 이분들이 왜 없다라는 게 혹시 그런
노인 아파트에 정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서 안 하시는지 아니면 들어가신다. 두 가지 이유. 근데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만 안 했고, 네. 근데 그 이유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저소득층 분들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라 직장 다니시고, 전체적으로, 네. 저기 보면 직장 또는 전체적으로 했으니까 네. 그분들 중에서 일부는 굳이 필요 없으신 그쵸. 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직장 수입 한 경우는 없는 게 더 큰데 월페어 하신 저소득층 분들은 적어도 한두 번은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처음에 300, 700, 700. 네. 그런데 한인분 이해하시죠? 저희, 아니요, 저희 랜덤하게 영어로 한국말로 다 영어로 썼어요. 아, 잠깐만요. 제가 한 번 더 클리어할게요. 용호 씨, 저희 전화 걸기 했을 때 이거 한인분 말고 다 전체 다 입건자 포함되어 있죠? 아니요, 한인분 입건자만 했고요. 네, 설문조사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선거 참여 캠페인 하면서 설문조사도 했죠. 700 그 53명한테 여쭤봤던 거는 한인 유권자고. 네. 그리고 16,000명이 LDC 15세 이상 노인분들이 16,000명 정도 한인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그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신 분이 어떻게 되시는지 대략 저희가 그거는 알 수 있는데 네. 저 그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왜냐면 이거는 리스트가 있으니까. 근데 그 자세하게 노인 아파트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소득층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지. 이건 일단 노인 아파트니까. 네, 노인 아파트만 드리면 되죠. 근데 그 노인 아파트 중에서도 네. 저소득층 분들 들어가시는 액션 8 아파트만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나왔어요. 왜냐면 어시스턴 빌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라서 만약에 제가 뭐 10개라고 드려도 그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종류에 있어서 워싱턴에 네, 저는 리포트. 이게 시위 하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여기는 언제 돼요? 이거를 빨리 줘야지. 응? 이거를 빨리 줘야지. 그거요? 들어오실 때 드리고 있었네? 예? 네? 들어오실 때 드리고 네네. 있었네. 뭐를? 아니 여기를 빨리 치라고. 여기 아파트. 아 여기 아파트요? 언제까지? 네. 아, 제가 오늘 4시 언제까지 진단은 지금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저는 2시에 있어서 만약에 브라운 네. 주지사한테 전화 한 통 넣어주세요. 산지가 한 5, 6년 되지 않았어요? 여기 산지 네, 그렇죠.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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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고 해요. 아, 네네네. 그리고 내가 진단을 시작합니다. 네. 미디어 선생님 계셨죠? 네, 선생님. 안현주 씨라고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케이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저희 회사에 기준이 아니고요. 그냥 나오신 패널분들 저희가 그 쇼를 진행하신 분들 저희는 찍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 찍으시는 거예요. 아 지금 그 취재하는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너 나와. 예? 너 테레 여기 민주학교. 아, 진짜? 민주학교 테레. 네, 한번 줘보세요. 네. 자리를 좀 번호를 따는 거야, 이렇게? 아니, 번호. 너 물어보는 거 같아.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혹시 숫자 물어보시는 거 있어요? 제가 숫자의 문화에 아니라 한보고 얘기해야 돼요. 네. 네, 여기 부장님 받으시면 되고요. 아니, 몸을 이렇게 하시고 요정 여기를 보시면 돼요. 먼저 질문해 주세요. 좀 케빈 딜리언 어떤 내용을 전달했고 응답이 어떻게 나왔나를 위해서 궁금한데 네. 아, 네. 먼저 케빈 딜리언 사무실에 저희가 방문한 이유는요. 지금 통과되긴 했지만 상원에 상정된 법안 SG 391을 찬성해달라, 지지해달라 얘기를 하면서 한인 연장자분들이 노인아파트 구조 문제로 어떠한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리는 목적으로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인아파트에 필요하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한인타운에 현재 파악되기 어느 정도의 노인 아파트가 있고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그 한인타운에 있는 그런 만약에 한인아파트에 노인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그것을 들어와서 이곳 살고 싶어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 같은 거는 어떤 게 있나요? 네, 현재 한인타운에 있는 노인 아파트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파트 수를 잠시만요. 대략 어느 정도, 대략 정확한 숫자가 몇 개로 딱 떨어진 게 아니라 대략 어느 정도가 있다라든지. 대략이라도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럼 그거는 빼고 네. 그건 이제 뭐 한인타운에 있는 이제 노인 아파트,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 한인타운에 노인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들어오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한인타운에 노인 아파트를 선호하시는지. 한인타운에 노인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생활 편리가 되겠고요. 뭐 병원이라든지 슈퍼라든지 여러 가지 영어보다는 한국말을 체감하시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한인타운에 있는 노인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거예요. 지금 민정학교에서 노인 아파트를 더 많이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원님 방문하신 것도 그런 목적 중에 하나인데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의 노인 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를 한인타운에 좀 건설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논의되신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어느 정도나? 일단 뭐 개수에 대해서는 뭐 논의한 바는 저희가 뭐 10개를 짓자, 뭐 20개를 짓자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고요. 뭐 1년에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노인 아파트가 건축이 된다고 하면 이분들의 대기 기간도 짧아질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가시면서 기회를 가지게 되시는 거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 시의원 19 지구를 맡고 계시는 할브 웨스턴스 방문도 했었는데요. 그분 같은 그 지역구에는 거의 1년에 하나씩 뭐 노인 아파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소득층 아파트를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처럼 이제 하나하나씩이라도 1년에 어떠한 일정 배분의 그 아파트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 네,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신청서를 쓰시잖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들어가시고 대기 기간은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나 네. 이제 노인 아파트에 직접 가셔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신청서를 받아 오셔야 하는데요. 이제 뭐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균 뭐 8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곳도 있고요. 윌셔 웨스턴에 윌튼에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미라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정도 기다리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는 금방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평균 4년 이상은 기다리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번 들어가기 위해서 보통 몇 번 정도의 그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나요? 보통 여러 군데를 하시는 게 일반적인 추세고요. 왜냐하면 뭐 하나만 해놓고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해놓고 이제 빨리 되는 곳으로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개 이상씩은 다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성함? 케이트 강입니다. 네. 그리고 잡타이틀 어떻게 되시고요? 여기 주택권익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제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저 말고 이제 아까 계셨던 미애 선생님하고 종란 씨께서 이 노인 아파트 캠페인 네 의료하고 같이 연장자분들 문제라서 어디로 가세요? 네, 대학원 가야 돼서 예. 그다음에 얼마 갔냐고요? 네, 아직 안 정했어요. 네, 그다음에 다른 분이 이제 서비스 노인 아파트 저희 그 신청서 작성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